정말 사실 양이 양반과 잘 어울릴 거라고 그동안 생각했는데 이렇게 음? 노비도 정말 잘 어울려요. 네. 아, 미남 노비. 네. 개인적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노비 역할이 들어와서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네. 변신입니다. 박정민 씨는 부산에서도 내가 양반이다라고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예, 제가 예, 양반입니다. 예, 종려 어떤 인물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종려는 이제 조선 시대 그 최고 무신 집안의 아들이고 몸종 천형 예, 그 기존의 양반들과는 달리 이제 호의와 선의를 베푸는데 어떤 사건과 오해로 이제 감정들이 뒤틀리면서 복수를 꿈꾸는 그런 인물입니다. 역할이 그래서 그런 거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기품이 느껴지네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자, 양반 박정민 그리고 몸종 강동원 캐스팅 공개 때부터 사실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진짜 맞냐? 역할이 맞냐? 예. 어떤 뻔하지 않아서 좋았다고 생각하셨죠? 우리 박정민 씨는? 아, 예, 그렇죠. 예. 예. 동원 씨는 어땠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너무 좋았고 정민 씨가 저는 너무 얼마나 귀티 납니까? 아, 놀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티 납니까? 진짜 잘 어울려요. 아, 네네네. 네. 바뀐 듯한 캐스팅이라는 반응이 많잖아요. 처음 이렇게 바뀐 듯한 캐스팅이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좀 말씀 길게 부탁드리고요. 일단 저는 제가 노비 역할을 자행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양반할 때 더 불편한 사람이지. 네. 그래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정민 씨라고 해서 정민 씨랑도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도련님을 잘 모셔봐야겠다라고 생각도 했었고, 네. 재밌겠다 이거 역할에 어떤 전복이 생기겠다라고 혼자 생각했어요. 근데 혼자 생각할 수는 있는데 왜 남들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라는 그 부분은 거에 정말, 있어서 예, 이해하기 쉽지 않죠. 약간 서운한데라고 어떤 제 지인은 내가 이제 뭐 동호 선배님하고 영화를 찍는데 그분이 나의 몸종이셔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부정. 뭐가 아니야? 맞는 아니라고. 우리 동원 오빠는 그럴 수 없다. 계속 저한테 그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화제는 되겠구나. 예, 뭐 그런 생각 했었습니다. 네, 지금 정말 화제의 중심에 계시고요. 자, 우리 정세.